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코인 머선1299의 곽프로 인사드립니다. 뭐하 머린 여러분, DAO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번 시간에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감자 웹3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DAO 다오는요, 이 뜨거운 감자 웹3에 뭐랄까 한부? 얼굴 없는 화가, 거리의 예술가, 영국의 그래피티 작가 등 이 뱅크시라는 사람은 이 수많은 수식어로 불려요. 스스로를 예술 테러리스트라고 칭하는데요, 그의 작품이 사회에 큰 파급을 불러왔었습니다. 소더비 경매장에 뱅크시의 그림이 경매됩니다. 2006년 그려진 이 풍선과 소녀 그림이 15억에 낙찰됨과 동시에 그림이 갑자기 파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액자에 있던 이 파쇄장치가 작동한 것인데요, 파쇄장치가 그림 속 여성을 조각내서야 멈추었고, 액자 속에는 붉은 풍선이 담긴 부분만 액자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경매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어리둥절했어요. 의문은 하루가 지나서 풀리게 되는데, 뱅크시가 이 액자 안에 파쇄기를 설치하는 영상을 공유한 것이에요. 15억짜리 이 그림을 파쇄한 범인은 바로 그림의 주인인 뱅크시였던 것이었죠. 작품이 파쇄되는 장면은 뱅크시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 14시간 만에 약 46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파쇄 후에 더욱 작품이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파쇄된 작품 가치가 50% 상승할 것으로 경매 사이트도 전망을 했고요. 이 경매를 진행한 곳이 바로 소더비 경매장입니다. 이 소더비 경매에는요, 샤넬의 크리에이터 디렉터 칼 라커펠트의 소장품도 진행을 했었고요. 얼마 전 엄청 핫했었어요. 루이비통과 나이키에 콜라보한 에어포스 1도 소더비 경매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 소더비 경매에 헌법 초판본이 나오게 되고 DAO가 작은 공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헌법의 관점에서 미국에서 시도된 암호화폐 시장에서 꽤 유명한 사건이 발생되게 돼요. 이 소더비 경매에 현재 13부만 남아있는 미국 헌법 초판본이 경매 물품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요, 이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를 모금을 하고요, 경매에 참여를 해서 미국 헌법 초판본을 재력가 개인의 품이 아니라 이 시민 모두의 품에 안기자는 목표 아래 헌법 DAO를 출범시킵니다. 이더리움을 기부하고 헌법 DAO에 참여한 사람은 낙찰받은 미국 헌법 초판본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한 투표권을 얻고요, 낙찰에 실패할 경우에는 기부한 이더리움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이었어요. 각 기부자들은요, 기부한 이더리움을 상용하는 양만큼의 피플 토큰을 지급받았고, 이 토큰이 미국 헌법 초판본의 활용 방향성을 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표상하도록 하여 토큰 소유자가 곧 투표자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 DAO는 낙찰 이후에 활용 계획은 미정으로 둔 채 모금의 목표, 이 큰 방향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단 며칠 만에 약 17,000명으로부터 약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480억 정도를 모으는 데 성공을 했고 소더비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죠. 당시 투자자들은 개인 수집가의 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헌법을 구출하자며 모금에 너도나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매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낙찰에는 실패를 하게 되었어요. 낙찰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헌법 DAO는 경매가 끝난 후에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소더비 경매에 참여한 최초의 DAO라며 헌법을 갖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이게 마지막 DAO는 아닐 것이라는 게시글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시사점은요, 헌법 DAO의 시도는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새 역사를 쓴 것으로 고평가할 만하다는 것이죠. 또한
낙찰 실패로 환불 문제를 처리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발생이 돼요. 이 480억이 넘는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실패했으니까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참여자 중 절반 정도는요, 다시 이더리움으로 가져갔대요. 결국 헌법 초판본을 못 샀으니까 돈을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절반은 달랐대요. 안 돌려받을래. 이런 역사적인 일을 참여한 거는 가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헌법 DAO가 발행한 피플코인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후로 피플코인은요,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거래량이 활발해지고 실제로 피플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치가 올랐습니다. 모금 당시에 4천만 달러를 모금했지만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따르면요, 피플 토큰의 현재 시가 총액은 3억 3천만 달러, 모금한 금액의 9배에 가깝습니다. 단순한 경매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코인의 가치는 올라간다. 또 이런 환상을 가지고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 기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형태의 새로운 조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이 조직의 이름이 바로 헌법다오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요, 링크다오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링크다오는 골프장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NFT 컬렉션을 판매하여 프로젝트 운영 자금을 125억을 모으기도 했어요. 링크다오는 골프장 인수를 성공할 경우에 NFT 투자자들에게 골프장 멤버십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 골프장 이용료 할인, 회원 전용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 특전을 제공한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닷컴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이 프라이빗 골프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카테일 파티 심사라고 불리는 회원위원제 심사를 거쳐야 하고요, 입회비도 별도로 내는 등 높은 진입 장벽이 있는데 링크다오의 NFT를 구매한 사람들은요, 진입 장벽을 한 번에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골프닷컴은 링크다오의 계획은 상위 100대 코스를 구입해 골프클럽을 수천 명이 열광하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위한 놀이터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에 헌법다오가 있다면요, 우리나라에는 국보다오가 있습니다. 국보다오의 목표는요, 간송미술관의 경매를 통해 내놓은 국보 제72호 개미명금 동산종 불입상, 국보 73호 금동삼종 불감을 경매로 낙찰받은 것이었는데요. 이 국보로 낙찰받기 위한 기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NFT 민팅을 진행하였고, NFT는 그라운드X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기반으로 발행이 됐어요. NFT 한 개당 민팅하는 비용으로는 350클레이로 진행이 됐는데 모금 결과 클레이가 154만 개, 하나로는 25억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참여하기 위한 최소 자금은 50억이었기 때문에 최소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서 낙찰에는 실패하여 NFT 환불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헌법 DAO나 국보 DAO 모두 최종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이 DAO의 기능과 역할을 세상에 알렸다는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전문가들도 DAO가 향후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미국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메사리에 의하면요, 2020년은 디파이의 해였고 2021년은 NFT의 해였다면 2022년은 이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우리 모두는 최소 한 개 이상의 조직에 속해서 살아가요. 조직은 업무,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집단이 될 수도 있죠. 조직마다 규모가 있고 업무나 일을 통해 모인 조직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자가 더 이상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거를 목표로 두고 일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취할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던가 나 몰라라 한다던가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무시당하고 피해를 입게 된다면 상하관계에 의해 의사결정자에게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공감한 문제에 대해 후원 및 기부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꾸준히 자선단체에 후원을 해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후원해왔던 단체가 내부 비리로 인해서 자신의 후원비가 이상한 곳에 쓰이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상실감을 느낄 것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던 커뮤니티에서는 운영자가 바뀌면서 마음대로 컨텐츠를 지우거나 참여자들 동의 없이 컨텐츠를 없애버린다던가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갑작스럽게 없어진 컨텐츠 및 업데이트 되어버린 커뮤니티에서 불만족스럽지만 탈퇴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수를 낼 수가 없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도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기서 다오라는 개념이 빛이 나요. 다오는 지금까지의 구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지만 과연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다오는 현존하는 조직의 구조 시스템 자체를 변화를 제안을 합니다. 다오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으로 기존의 조직과 다르게 중앙 집권적인 주체의 개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오는 현존하는 조직에서와 같은 특정한 의사결정자, 후원단체의 대표, 운영자, 즉 계층 구조적인 관리자가 이제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설명드린 다오는 무엇일까요? 다오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말합니다.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영문 약자로요, 기업처럼 이익을 추구하고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참가자들과 사전 계약을 통해 분배하는 조직, 대부분 기업의 운영 형태인 주식회사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오는 소유주나 경영진이 있는 중앙화 조직 기업과는 반대로요,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완전한 투명성을 자랑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블록체인의 탄생 의의와 같이 탈중앙화와 투명성의 궤를 같이 하죠. 다오는요, 세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갖는데요. 첫 번째로 중앙화된 리더십이 없는 구성원 소유의 커뮤니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의 낯선 이와의 안전한 협업. 그리고 세 번째로요,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투자 조합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자자들은 투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이득을 볼 건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 현 다오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든 것이 공개가 돼요. 완벽하게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 거래가 일어나고 이때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내 지분은 얼마인지 모두가 보고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수의 경영진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조직,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오가 미래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효율화나 꼭 내려야 하는 결정에 있어서요. 인간이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은요, 다오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비리라던가 비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두 없앰으로 인해서 기업이 조금 더 투명하게 경영이 될 거고요. 이 사회에 조금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것이 다오 운영에 있어서는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오는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나오던 아주 초창기부터 기대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다오의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 앞에 DHE, 더라고 붙일 경우에는요, 유일무이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요.
더 다오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탈중앙화된 어떤 금융의 가치를 믿으면서요, 우리는 이더리움이 앞으로 탈중앙화 금융의 선두주자가 될 거야, 이런 형태로 미래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런 거래들을 하게 만들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무려 1800억이라는 돈을 펀드레이징 했는데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해킹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킹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려 이 모인 돈의 3분의 1이 일부 유저가 먹튀를 하는 사건이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요, 사람들이 다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이렇게 돈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줬던 안 좋은 케이스로 다오가 한번 존재했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NFT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때 실수를 보완하면서 이게 그냥 암호화폐랑 다오랑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NFT 기반의 다오로는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다오라는 분야입니다. 지금 왜 다오가 주목을 받을까요? 이 헌법의 초판본을 사려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익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오를 결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어떤 공동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헌법의 초판본은요, 국민들이 다 같이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가치를 공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 다오들은요, 단순히 금전거래가 아닌 가치관 공유를 위해서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다오 중에 대표적인 예로는요, 덜트라고 해서 이 저널리스트와 기자 두 명이 만든 다오가 있어요. 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뉴스레터를 발행하면서 구독 모델도 포기를 했고요, 다오를 통해서 NFT를 파는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문사들은 어때요? 광고를 먹고 살죠. 근데 광고 같은 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정보를 줄 테니 무료로 다 봐, 우리가 공짜로 다 주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NFT를 만들어서 팔게, 이걸 사줘, 이렇게 후원해줘, 이런 형태를 띠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길게 보면은 서로 윈윈일 수가 있는 게, 덜트다오가 유명해진다면요, 그만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들이 발행한 NFT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겠죠. 먼저 후원하느라고 NFT를 구매한 사람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고, 거래 주체가 우리가 당근마켓을 하듯이 중간 개입이 없는 거예요. 컨텐츠를 직접 만드는 크리에이터 창작자가 모는 가치와 돈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상이 있는 거죠. 창작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NFT 대체불가 토큰으로 발행을 하면 내 가치를 믿어주고 내 작품들을 이제 믿어주는 사람들이요, 이걸 사면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 나를 스폰을 해준다면 스폰서 한 명이 그냥 있을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데, 이 기자가 쓰는 기사는 정말 좋은 기사고 이 뉴스레터는 정말 서포트 해줄 만하다, 그러면은 그 공동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오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 이 다오를 구성해 가지고 NFT를 발행을 하고 코인도 발행하면서 이 수익을 통해서 뉴스레터가 운영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공익적인 목적들을 위해서 여러 개의 다오들이 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오는 구조적 탈중앙화를 실현시켜 주어 기존 조직 내에 존재하고 있는 정보 비대칭성, 부패, 불투명성 등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조직들이 운영되는 방식에서 잘못된 모든 점을 해결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치가 있고 모든 참여자에게 조직을 구성할 기회를 주고요, 계층 구조가 없기 때문에 모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누구라도 제안할 수가 있으며 조직 전체가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코드가 모두 오픈되어 있기에 일련의 규칙을 모든 참여자들이 조직에 가입하기 전에 알고 투표제도까지 있으므로 분쟁의 발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참여자는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해 투표하려면 일정 금액의 돈을 써야 하므로 자신들의 결정을 평가해 효과적이지 못한 해결책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겠죠. 모든 규칙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 하나하나까지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DAO는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자금의 사용 방법을 결정하는 데 일조하며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추적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조직들은 DAO로 바뀔 긍정적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면 이 조직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공평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도 이제 품을 수 있겠죠. DAO가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시도인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것이에요. DAO의 방향성이 좋든 싫든 간에 DAO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그 이후에는 꽤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하는 무엇인가가 들어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조직들의 구조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변화시킬 개념이 제한된 이상 제한되기 전으로 돌아갈 순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DAO가 앞으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다양한 시도에 도전을 할 것이고 그 속에서 대중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현실이 타협할 수 있는 접점을 만난다면 DAO는 비로소 대중적으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상생활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함께 같이 다가올 웹3, 메타버스, NFT, DAO 등 암호화폐가 투자자산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한다면요. 암호화폐 전반 지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미리 알아보는 미래, DAO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코인 머선 1.29의 곽프로였습니다.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의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